2023년 7월 8일 오후 1시 10분에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간에 대한 여러 뉴스를 접하고 나니 고작 이런 정도뿐이 의식과 가치관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군요. 꼭 그런 식으로 해야만 했나요? 또 진보 좌파 언론들이 왜곡하고 모함하는 거라고 하실 건가요? 네, 취임 이후에도 이런 결과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 불가하고 실망스럽군요. 무척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네요 라고 최 목사가 톡을 보냅니다. 김건희 여사는 3분 후에 바로 답을 보내는데요. 가짜뉴스에 선동당하셨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전 어느 누구보다 아버지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언론만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모든 건 무의미합니다. 저야말로 목사님은 정확한 사안을 아실 줄 알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라고 합니다. 놀라셨습니까? 목사님? 아실 줄 알았습니까? 놀랄 일이 뭐 있습니까? 네. 나름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해주신 걸로 느껴져요. 저 글쎄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 좀 공적으로 일을 해라라는 조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그런 문제의식 없이 수치심 없이 잘못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이거를 좌파 언론의 뭐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는데 최 목사께서 이거는 양평고속도로 문제제라니까 이건 가짜 선동이에요 가짜 뉴스다 뭐 그렇게 규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1년 8개월 동안의 카톡 메신저 대화를 종합해보면 저런 식의 대화가 많았어요. 목사님은 제가 줄리라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갖고 말았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슬쩍슬쩍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뭐 좌파 언론에 많이 내가 올인하고 있다. 그런 방식의 또 대화였죠. 저런 답변도 보면. 그래서 저는, 양평을 가끔 내려가는데 양평을 지나갈 때마다 또 요즘 들어서 더 하필이면 그 양평 고속도로 그 위치라든지 국도가 네. 굉장히 많이 막혀. 막히는 걸 볼 때마다 더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한숨이 나오고 분노와 참담함이 계속 그냥 제가 푸념이 나오듯이 예, 나오는 겁니다. 양평을 갈 때마다 양평 막히는 걸 볼 때마다 앞으로 이제 더 막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자기 반성도 없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뭐 원희룡 교통부 장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 뭐 비서실, 대통령실, 이 현 정부는 자기 반성도 없고 집단 지성도 없고 예, 어떤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행 능력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래서 그냥 더 한숨이 나오고 참 암담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 목사께서 저 카톡을 김건희 씨한테 보낸 이유는 이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정말이냐 하고 이제 카톡을 보낸 거죠. 어?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양평이잖아요. 글쎄 말이야.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응애하고 태어난 곳이 양평이고 네. 어렸을 때는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 그 호롱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호롱불을 들고 뱃사공이 배를 이렇게 노를 저어서 배를 건너서 네. 강상면에 그 또 여러 동네들이 많아요. 거기를 쭉이 청사초롱 같은 성탄절 호롱불을 들고 이렇게 민가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성탄절 축하 노래도 부르고 그런 병산리까지 가고 뭐 이렇게 세월리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그런 추억이 배어 있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고향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태어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어서 저는 바라는 게 많았죠. 바라는 게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밝혀진 거는 최근에 밝혀졌지만 이미 당선자 신분 시절에 이 사건을 도모하고 범죄를 모의하고 이걸 시행 은밀하게 생쥐들처럼 시행했다는 게 더 나는 분노스러웠던 거죠. 국정 초기에는 어떻게든지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적으로 해보려는 걸 처음이니까 그걸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는 사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간 걸 보고 나는 엄청 분노했던 거죠. 자, 이 카톡 내용이 장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공식적인 입장을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개적인 자기 입장을 밝혔다. 자기 입장을 자기 처음으로 입장, 그런 의미가 예. 있습니다. 네네. 이것이 이거 정치권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네네. 어떻게 카톡 내용을 분석하십니까? 일단 그 앞에서부터 보셨지만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자기 의혹에 대한 그 반응은 거의 이제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냥 의혹이 제기되면 바로 나옵니다. 가짜 뉴스다. 네. 정치 선동이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가짜 뉴스, 정치 선동 바로 나옵니다. 카톡이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틀이 그겁니다. 네.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고 정치 선동이다. 그런데 그 카톡을 보다 보면 네. 이분이 실제로 이걸 가짜 뉴스라고 믿는 거 아닌가 굳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런 뭘 예측할 수 있는 카톡들이 좀 나올 텐데요. 네. 예. 아무튼 예, 실제로 가짜 뉴스라고 믿는 건지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도 이제 자기 방어죠. 하도 공격을 많이 그동안 대선 기간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네. 자동적으로 오로메릭 그냥 자기 방어인 거예요. 그냥 자기 방어 차원에서의 변명과 합리화와 거짓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이 최재형 목사의 가짜 뉴스 해명 요구에 대한 김건희 씨의 구체적인 해명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